알집 해줄게. 뭐 닭들이 모두 알을 낳았어요. 좀만 안 돼. 먹으라고 준 게 아니야. 좀만 안 돼. 아줌마가 모아서 우리 벼거리 만들자. 아, 이건 따뜻해요. 어머, 너무 신기합니다. 지금 저렇게 들어가네요. 알집을 만들어 주려고 알집을 만들었더니 저렇게 들어가네요. 신닭이 아주 좋은 자리에 맡았습니다. 청개는 방마다 다 둘러보네요. 또 그쪽 가서 또 거기가 더 좋니? 청개는 또 거기가 좋아? 방마다 다 둘러보고 나오네요. 봉이 좋아? 딱 봉이 너 이런 왜 이러지? 너 왜 이렇게 괴롭혀? 응? 쉬지도 못하게.
봉인호. 또. 봉인호. 이거 안 되겠다. 응? 세 자리 만들어줬는데 그 들어가게 놔두지. 또 왜 그래? 그리 들어가. 그리 들어가. 안턴색 씨, 그리 들어가. 그래. 봉이 또. 그리 들어가. 그래. 들어가, 쉬어. 움직이질 못하게 하네. 응? 얘네들은 움직이질 못하게 해요. 응? 뭐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응? 아줌마가 새 자리 만들어줬는데, 응? 여기 들어가. 들어가. 여기 들어가. 앉아서 쉬어. 봉이 저거. 닭들도 각자의 방이 필요한가 봐요. 지금 알집을 하나, 둘, 셋, 네 개 만들었는데요. 암탉이 지금 6시니까 두 개가 더 필요합니다. 임시로라도 만들어주고 가려고 합니다. 이거 수탉 봉이가 안태색시를 괴롭히네요. 두리를 내려오지도 못하게 하고 먹지도 못하게 하고. 아유, 봉이는 정말. 아유, 저 봉이 기세를 저거 누가. 예. 네가 왜 거기 들어가니? 응? 그 걔네들 좀 쉬게 놔두지. 네가 왜 거길 들어가? 응? 어제 알라서 이쁘다고 했더니. 응? 너 양보해. 이리 내려와. 응? 좀 쉬어야지. 먹지도 못하게 하고 지금 이 두 마리를요, 수탉봉이가 먹지도 못하게 하고 내려오지도 못하게 하고요. 임시로 만들어줬더니 자리가 흔들흔들하네. 안 되겠어요. 박스를 더 준비해가지고 놔줘야지. 너는 내려와라. 너는 내려와. 봉이! 또 괴롭히러 오네. 봉이 너. 봉이 너! 내려가. 니네 다 내려가. 올라오지 마. 지금 얘는 아파갖고 좀 둥지 좀 해줬더니. 많이 아파요, 지금. 응? 봉이가 물어 뜯어갖고. 지가 물어 뜯고, 어? 예쁘다 할 땐 언제고. 이렇게 다 물어 뜯어놓고, 응? 세상에, 앉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응? 먹지도 못하게 해요, 지금. 거기 좀 쉬어. 봉이, 응? 좋다 할 땐 언제고, 응? 두 부인을 먹지도 못하게 하고, 쉬지도 못하게 하고, 응? 내려오지도 못하게 하고, 임시로 둥지를 좀, 지금 배가 고파서 지푸레기 뜯어먹고 있네. 밥을 못 먹어가지고. 응? 임시로 좀 둥지라도 쉬게 틀어줬더니, 그걸 지금 샘을 내고요. 지금 쫓아 올라와가지고, 쫓으려고 난리예요, 지금. 응? 응? 쟤네들은 또 지금 새로이
쟤네들이 좋은지. 아주 좋아해 또 새 친구도. 그래 그렇게 쉬어. 먹질 못해서 어떻게 그래. 그럼 먹을 건 없는데 거기 지금. 응? 여기다가 모이를 주고 갈게. 이게 지금 약해서 자꾸 쓰러지는데. 얘네들도 환경을 바꿔주면 분위기를 아는가 봐요. 닭들도 환경을 바꿔주면 분위기를 아는지 지금 얘네들이 흥분해 있어요. 지금 어디가 좋은 자리인지 지금 자리 찾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야, 거기 허짓고 그렇게 할 때는 아닌데, 거기도. 응? 그건 아닌데. 있어봐. 또 어떻게 해줘야 되지? 허짓고 먹이를 찾는 곳은 아니다, 거기가. 응? 임시 쉬라고 해준 건데. 봉이 또 안 돼 안 돼 안 돼 또 또 또 응? 좋은 거 독차지하려고 또 응? 오글개가 알라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응. 오고고고. 집이 묻으니까 집을 떼주네요. 요즘 새로 정들이네요. 어머 세상에. 요즘 새로 정들이네. 예, 흰닭. 지금 어쩐 일인지 저렇게 머리에 상처가 많이 나고 아파서 쉬라는 건지 먹지도 못하게 하고 내려오지도 못하게 하고요. 지금 저 두 마리를 너무 괴롭히고 있어요. 너 봉이 너 가지마. 봉이 너 또 괴롭히려고 내려가. 올라오기만 해. 내려가. 좀 쉬게 놔둬야지. 응? 아이고. 사랑받는 애들은 얘 네 마리예요. 얘네들하고는 아주 친하게 지내고요. 아까 보셨죠? 머리에 붙은 지푸레기를 떼주는 거예요. 봉이가. 지금 알라라 들어갔어요. 지금 오글개도 머리가 뜯겼고요. 저 청개도 머리 뜯겨서 알아나 났고요. 지금 얘네들요. 얘네들. 저 머리에 상처가 너무 심해요. 근데 봉이가 먹지도 못하게 하고 내려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네요. 어쩐 일인지. 응? 아껴주는 건지 구박을 하는 건지 지금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 거기서 좀 쉬어라. 아주 상처가 깊어요. 이 수탉을 꼭 유정란을 얻어야 될까요? 머리에 상처가 이렇게 심합니다, 지금. 머리를 물고, 응?
딱지 깔 때 물고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가 상처가 엄청 심해요. 지금 저쪽으로 보면, 저쪽으로 보면 상처가 저렇게 심해가지고요. 유정란을 얻어가지고 봉이에 씨를 받겠다고 제가 이렇게 암탉을 구해서 넣었는데 암탉들이 너무 힘들어하네요.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구박을 하지 말아야지. 응? 응? 어째 이렇게 구박을 해? 내려오지도 못하게 하고 먹지도 못하게 하고 또 저렇게 새로운 애들하고만 놀고요. 지금 이렇게 네 마리하고. 같이 먹어. 같이. 그래. 그래. 같이 먹어. 방법이 없다. 그래. 그래. 어이구 어이구. 얼마나 배가 고팠어. 딱 봉이가 구박을 해가지고요. 못 먹었어요. 머리도 이렇게 다 뜯기고 내려오지도 못하게 하고 애들을 너무 괴롭혀서요. 그리고 새 친구 쟤네들 네 마리하고만 노는 거예요. 지금. 정말 질투나서 못 봐요. 얘네들은 매출을 굶었어요. 지금. 봉이 때문에. 그래. 여기 들어가서 먹어. 응. 내가 지켜줄게. 실컷 먹어. 세상에. 응? 얘네들은 여기 먹이가 이렇게 진진 먹이도 많고 물도 있고 다 있는데 얘네 두 마리를 괴롭혀서 이렇게 못 먹는 거야. 얘네가 지금. 응? 머리는 이렇게 다 뜯어놓고. 응? 저 봉이가요. 응? 아까 저 새 친구한테는 머리에 지푸라기 묻으니까 그거까지 살짝 떼주고 세상에 얘네들 이렇게 구박을 해가지고요. 응? 정말 이거 아 정말 저 별꼴을 다 봅니다. 응 먹어 시큼 먹어. 물도 여기다 올려줘야 되겠다. 넌 내려가. 넌 내려가. 내려가. 응. 넌 봉이가 잘 챙겨주잖아. 내려가. 들어가. 들어가서 먹어. 옳지 잘하네. 물 먹어. 옳지 잘하네. 옳지 잘하네. 세상에 물도 묻어도 먹고 밥도 묻어도 먹고. 응? 이 상처 보세요. 이 상처. 이 상처. 물 먹어. 어, 지금 우리 아줌마 있을 때 먹어야 돼. 응. 아유 세상에. 딱해서 못 보겠네. 응? 그렇지. 응, 너도 지금 먹어야 돼. 지금 못 먹으면 물 못 먹는다. 응. 그렇지. 누가 여기 할래? 이 자리 누가 맡을래? 자. 여기 먼저 들어가는 사람 임자다.
싸우지 말고, 여기, 알지? 알집은 이제 이만하면 충분한 것 같아요. 알집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알집 여섯 개 했어요. 자 누가 올라갈래? 누가 맡을래? 저기 킹 자리 누가 맡을래? 응? 자 먼저 맡는 게 임자다. 들어가 봐. 수탁은 안 되고. 역시 봉이. 역시 봉이. 넌 안 돼. 넌 안 돼. 안터색 씨 보호 잘해야 돼. 아줌마 간다. 봉이야. 안터색 씨 밥도 못 먹었잖아. 물도 못 먹고. 아줌마가 이렇게 모이통이랑 물이랑 이렇게 놓고 가니까 먹게 놔둬. 이런. 잘 있어라. 물 먹게 놔둬라. 안터색 씨 둘이 이거, 응? 어떻게 머리 다 저렇게 뜯어놓고 밥도 못 먹게 하고, 응? 물도 못 먹게 하고, 응? 아줌마가 여기다 이렇게. 아유, 네가 뭘 알겠니, 응?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아까 그 흰닭, 응? 머리에 지푸레기 떨어졌다고 그거 살가머니 떼주고. 어머, 세상에, 응? 좋아서 그래? 좋아? 알집 만들었다. 응? 누가 들어가든 방해하면 안 된다. 봉이 알았지? 봉이 옳지 알았지? 응. 옳지.